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느긋하게 커피 한잔 들고 베란다를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가 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태풍이 온다고 지금 난리가 전국적으로 난리가 아닌데요. 여기 광양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햇빛이 쨍하진 않고요. 약간 보시다시피 하늘에 구름이 조금씩 있지만, 저기 멀리 매미소리도 들리고요. 아주 평안한 휴일 시간입니다. 모처럼 혼자가 돼가지고, 태풍을 기다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으로, 진짜 약간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혼자 있으니까 참 좋네요. 이참에 커피 한잔 들고 나와서도 꽃들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비가 오거나 뭐 바람이 불게 되면 또 어찌 해보지 하고 약간은 배짱을 부리는 그런 마음으로 태풍을 기다립니다. 얼른 지나가기를요. 여러분도 아무 일 없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파종에서 키운 애들 1차로 뽑아서 밑에 작은 아이들이 못 자라기 때문에 1차로 뽑아서 제가 4개를 따로 포트에 심어줬는데 또 이렇게 많이 자라서 얘들을 따로 분리시켜줘야만 여기 밑에 늦게 올라온 아이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그 일을 혼자 있을 때그 일을 시작합니다. 요 씨앗 요렇게 분홍색 제라늄인데 요 씨앗 뿌려서 요렇게 많이 났어요. 거의 뭐 99% 한두 개안 나고 다난것 같아요. 제가 올해 채종해서 올해 얼마 바로 또 파종해서 이렇게 자랐는데요. 요런 아이들은 저 포트에 심어놨다가 나중에 나눔할 때 쓸게요. 요 씨앗도 제가 파종을 해봤기 때문에 요 씨앗도 나중에 나눔할 때 어디 다른 분들 키워 파종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 드리려고 이 아이는 그냥 여기 병에다가 놔뒀습니다. 정말 파종하고 얘들이 자라는 거 보는 과정이 정말 신기하고도 재미있습니다. 요런 포트에 흙 담을 때 저는 흙 바로 담으면 흙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요런 양파망을 잘라서 한번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렇게 재활용 흙들 있잖아요. 이렇게 분갈이하고 남은 흙들 아래에 깔아주면 배수도 잘 되고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 흙들은 뭐 다육이나 요런 식물들 봤을 때 아래에 다육이하고 분갈이하고 남은 흙들인데요. 요런 애들 마사가 많이 섞여서 아주 배수에 최고입니다. 오늘은 미리 자란 여기 조금 큰 아이들 4개 정도를 분리해서 심어줄 거예요. 흙은 제가 큰 포대를 전에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흙 좋다고 소문나. 거목산업의 흙을 지금 분갈이할 때 쓰고 있습니다. 흙이 펄라이트도 많이 섞여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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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도 잘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토 보면 펄라이트 많이 안 섞였거든요. 근데 이 거목산업 흙은 펄라이트가 제법 많이 섞인 것 같아요. 이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이들이. 4개 할랬더니 5개 해야 되겠어요. 해보니까 또 애들이 좀큰 애들이 있네요. 뭐 너무 예쁘죠, 그죠? 이렇게 자라는 애들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빼줘야지만 여기 밑에 어린 애들이 묻혀서 정말 못 자라고 있는 애들이 자라거든요. 1차로 옮겨준 아이들도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파종하는 영상은 제 영상에 파종하는 방법 나와 있고요. 뭐 그렇게 제가 뭐 제라늄을 오래 키워보지 않았어도 첫 파종이었는데 거의 뭐
성공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미리 옮겨준 아이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뿌리가 그 파종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은 뿌리가 깊게 깊이 묻히지 못하는 아이들은 뿌리가 막 들뜨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닥도닥해서 뿌리를 조금 더 묻어주면 좋겠죠. 흙도 조금 보충해주고요. 이제 4개가 남았네요. 요 어린 아이들은 늦게 올라온 아이예요. 같이 뿌려도 늦게 올라온 아이들은 굉장히 늦게 올라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2개 나오고 그다음에 또 3개 나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묻히는 깊이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아이들이 또 마른 정도에 따라서 제가 티슈에 조금 불려서 했거든요. 근데 마른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올라오는 이렇게 발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며칠씩 뭐 거의 일주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일주일 한 2주 있다가 올라오는 애도 있고요. 그렇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 올라온다 해도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근데 이 화분에 제가 뿌려놓고 기다리니까 또 위에 아이들은 자라면서 아래에 또 씨가 올라오고 그렇게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자라면서 또 밑에는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렇게 크는 속도가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또 뽑아서 옮겨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 남은 내 아이들은 조금 더 진짜 분갈이 할 때까지 여기서 키워도 될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요내 포트는 지난번에 미리 뽑아서 이렇게 옮겨준 아이들인데 진짜 많이 컸죠. 제가 핀셋을 한번 대볼까요? 이렇게 순짓기 할 정도로 많이 컸어요. 이 핀셋하고 거의 키가 비슷해질 정도로 많이 자랐어요. 뒤에 우리 뒷베란다에는 살림 베란다인데 그쪽에 창틀 위에 올려놓고 물만 줬는데 이렇게 잘 자랐어요. 이제 햇빛 잘 드는 꽃베란다로 옮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햇빛이 우리 저희 집이 남향이라 그 여름에는 거의 빛이 잘안 들잖아요. 남향집의 특징입니다. 근데 뒷베란다에 통풍도 잘 되고 하니까 그쪽에서 자랐는데 이제 빛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가 이 제라늄을 포항으로 우리 구독자님께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꽃이 너무 예쁘게 폈다고 연락 오셨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좋네요. 우리가 상토 이렇게 사다 보면 어떤 상토는 정말 플라이트가 굉장히 안 섞여 있는 그 상토가 있어요. 그러면 배수성이 떨어지거든요. 여기 하얗게 생긴 것이 플라이트예요. 이런 플라이트가 좀 넉넉하게 섞여 있어야지만 물 빠짐도 좋고 애들을 병치레 없이 습한 것에서 애들이 무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이트가 없다 싶은 상토를 구입하셨다면 조금 플라이트를 섞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파종이 뭐 어렵다, 뭐 삽목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해보세요. 시간 나실 때. 나도 꽃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종종 제가 뵙는데요. 해보시면 뭐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 꽃 키우는 즐거움이 아주 크답니다. 이거를 앞으로 내놓고 이렇게 여리여리한 애들도 생각보다 잘 지내줘요. 여름도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여름 동안 이렇게 자랐잖아요. 지금은 이제 조금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이식을 하는데요. 포트에서 조금 자리 잡고,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숨짓기를 해줘야 되겠죠. 너무 키만 크면, 곤란하잖아요. 너무 키만 크면 또덜 이쁘고, 숨짓기를 해주면 또 옆으로 또 가지가 새로 뻗어나가고 하면 꽃도 한 개, 쭉 자라서 한개필 것이 조금 가지가 두개 되면 두개 피겠죠. 그러면 더 풍성하고 이쁘겠다, 그죠? 제가 재단은 초보지만 이렇게 해볼 건다 해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관심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여기에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또 마음이 가 있어요. 배우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키우면서 또 굉장히 즐거움이 있어요. 누가 이게 씨앗 뿌려서 이렇게 또 자라게 해보는 기쁨을 아무나 누릴 수 없죠. 해봐야지 누리는 거죠. 해보세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바깥 햇빛을 볼수 있으면 더 좋아요.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면 옷자락이 십상인데요. 한 번씩 햇살도 막 보여주려고 애쓰고, 다육이도 그래요. 다육이는 더 햇살이 더 필요하니까. 그만한 또 부지런을 떨어야 하지만은, 재미도 그만큼 있어요. 이렇게 심었으니까 이제 이 제라늄들은 물을 위해서 거의 주게 되면 흙이 자꾸 다져지잖아요. 그래서 이 저면관수라고 이만큼 물에 담궈서 물 주는 방법. 물이 이만큼 올라오면 그때 이제 물에서 건져내서 또 바짝 마를 때까지 이 표면이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니면 이 잎이 물이 먹고 싶으면 옆으로 이렇게 처지겠죠. 시들어진다고 하죠. 그때 물을 주면 최고로 좋아요. 물기가 있는 데서 자꾸 물을 주고 하면 습이 마르지 않는 상태니까 뿌리들이 썩게 되죠. 그래서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바짝 말랐다가 물을 주면 아예 흡수력도 굉장해요. 물을 빨아들이는 물을 먹을 때그 얘들이 먹고 나서 잎이 활짝 펴지는 그런 현상이 금방 나타나거든요. 우리도 목마를 때 먹어야 물이 맛있는 것처럼 식물들도 목이 좀 마르다 싶을 때에 이 저면관수 해주면 최고예요. 저면관수 물에 이렇게 한 7, 8% 이렇게 여기 포트 같으면 여기 딱 있다 줄이 요 정도로 물을 잠기게 해서 물을 주면 정말 좋은 방법이랍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또더 예쁘게 키워서 여러분들께 꽃피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요. 이 중에 튼실한 아이들 골라서 9월에 있을 이벤트에 여러분들에게 꽃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휴일 잘 보내시고요. 또 태풍 올라오는 태풍도 거뜬히 이겨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